네, 저는 지금 자동차 경주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싱카의 짜릿한 속도 경쟁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과거엔 관중석에서 경기를 즐겼다면 요즘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직접 주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점차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의 세계,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용 도로 서킷. 이 서킷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용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이론 교육을 거쳐 필기와 실기 시험까지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의 첫 번째 관문인 필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동차를 몰고 실기 시험에 도전해 볼 텐데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킷 도전은 처음이라서 참 떨리는데 네. 잘 타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서킷을 체험하시기 전에는 첫 번째로 안전이고요. 안전하게 빠르고 재밌게 타시면 되는데 일단 서킷 타실 때는 그 레코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서킷을 타실 때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실선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타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킷 주행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멧은 물론이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방염 장갑과 부츠 착용이 필수입니다. 경추 보호 장치인 사점식 벨트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주행이 시작되면 피트로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제한속도는 60km, 과속은 금물입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서킷에 진입해야 하고 좌측 실선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 과정에선 가상의 선을 따라가야만 주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너링은 거기를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너를 펼쳐서 간다. 직선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서 코너를 펼쳐서 네. 앞서 트랙 지도를 보고 왔는데도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고 서킷을 주행하다 보면 어느새 체커기가 발령되는데 이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아 주행을 마무리할 땐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피트로드에 진입해야 합니다.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자율주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실기 시험과 달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속으로 달리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을 마친 뒤엔 안전하게 피트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선스 취득에 이어서 자율주행까지 마쳤습니다. 눈과 귀로만 즐기던 모터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본 건데요. 일반 도로와는 달리 꽤 속도감이 느껴졌고요. 이 커브를 돌 때도 중력감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기장이 현재 국내엔 네 곳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고정민이었습니다.